빨리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드는 거야.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파워레인지 봐야 되는데. 도저히 안 되겠다. 엄마한테 같이 자자고 해야겠다. 에이, 몰라 몰라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정말. 엄마. 아유 그래 민진이 엄마. 아유 그 집이 그렇게 그 사단이 났디야. 아유 정말. 아유 나도 빨리 가봐야겠네 더 늦기 전에. 응. 엄마한테 무서우니까 같이 자자고 하면 데워 주겠지? 아유 엄마. 그래. 아유 아이 요리야 왜? 엄마 나 여기 위에 2층 너무 깜깜해서 못 자겠어. 나 엄마랑 같이 자면 안 돼? 아유 엄마 지금 전화하고 있잖아. 아유 그리고 무슨 어린아이 어린아이 맞긴 하지. 그래도 이제 혼자 잘 때도 됐어. 아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딸이야. 그러면 엄마 나 그럼 단 거 먹으면 참 잘할 거 같은데 쿠키 하나만 빼먹으면 안 돼? 아유 잠깐만 딸이 자꾸 귀찮게 굴어가지고. 아 요리야 무슨 이 밤에 쿠키를 먹어. 아이 그러지 말고 졸리면은 아빠한테 가가지고 재워달라 그래. 빨리 가. 엄마는 통화하느라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진짜 내가 어?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나 아직 어린우? 몰라 아빠한테 가서 재워달라 해야겠다. 쿠키도 안 되고 내 말도 안 들어주고 같이 앉아주고 진짜 엄마는 빵꾸 똥꾸야. 아빠 아빠 이게 아니야 이 서류가 아니라고. 이런 걸로는 분명히 사장님한테 혼나고 말 거야. 다시 써야 돼. 다시 써야 된다고. 아빠 요리야 아빠 바쁘니까 마트 돌아달라고 해. 나가. 아빠는 맨날 바빠서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. 어쩔 수 없지. 그냥 혼자 자야겠다. 결국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나를 재워주지 않아. 엄마 아빠도 집에 나와.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유치원에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잠 안 온다 하면 같이 자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나랑 같이 자는 것도 안 해주고 아빠는 맨날 바빠서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엄마도 맨날 집안일에 친구랑 통화해. 부모님이랑 논 지 얼마나 됐지? 나 속상해 죽겠다. 어쩔 수 없지. 그냥 코끼리로 가야겠어. 코끼리는 작년에도 나랑 같이 자주고 이번에도 나랑 같이 자줄 거니까 그냥 자를 토끼가 잘다. 어제 민지 엄마가 새벽에 그런 말을 했다니까 전화로. 아니 나 지금 빨래 개고 있지. 엄마 오늘 쉬는 날인데 놀이 공간 안 돼? 잠깐만. 아유 엄마 통화 중이잖아. 어제부터 자꾸 엄마 통화하는데 왜 자꾸 방해. 그리고 무슨 놀이공원이야. 엄마 지금 빨래 개느라고 바쁘잖아. 그리고 통화하느라고 바쁘고. 아휴 요리야 그러지 말고 아빠한테 가서 놀아달라 그래. 엄마 빨래 개고 통화도 해야 되고 바빠. 오늘 쉬는 날인데 더 안 돼? 아야 아빠랑 놀아. 아빠랑 아빠 쉬는 날이니까. 뭐 이겠어.
여보세요? 아빠, 아빠, 오늘 쉬는 날인데 나랑 놀려고 온가? 깜빡하고 컴퓨터 앞에 졸아버렸잖아. 아유, 이거 아직 안 끝났는데. 이거 깜빡 졸아버렸네. 아빠, 나랑 놀이고 가. 노래야, 지금 아빠 바쁜 거 안 보여? 깜빡 졸아서 이 서류를 못 썼다고. 아직 100페이지나 남았는데 말이야. 그냥 요리야. 그럼 오늘 놀이고 못 가? 오늘 정말 미안하지만 나중에 놀자. 나중에. 나랑 언제 놀아줘? 맨날 나중에 요새 계속 바쁘다고 나랑 안 놀아줬잖아. 아빠랑 같이 놀아본 지가 언젠지. 까마득해. 미안하지만 오늘도 혼자 좀 놀아줘. 알겠지? 아빠는 이제 이걸 사러 갈게. 이거 언제 다 쓴다. 오늘도 아빠랑 바쁘구만.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고, 엄마한테 통화하고 빨래하느라 바쁘고. 도대체 부모님들은 날 언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? 엄마? 아유, 그러니까 거기 마트가 280원이나 더 싸다니까. 그래. 난 아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초등학생이야. 어쩔 수 없지. 아빠는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이 집에서 놀아줄 사람은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토끼 너밖에 없어. 어쩔 수 없어. 나랑 그냥 속을 놀이하면서 놀자. 토끼가 우리. 아유, 바쁘다 바빠. 아유, 언제 나간다. 에휴, 가도가 내 말 좀 들어봐라. 엄마는 바빠서 나랑 안 놀아주고, 아빠도 바빠서 나랑 안 놀아주는 거 있지. 토끼랑 노는 거 비지 지치고 나랑 놀아주나. 말도 안 통하는 바둑이랑 계속 이야기해서 뭐하겠어. 바둑아,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웠어. 일단은 뭐 진짜 진짜 너무 심심하니까 우리 집 집안에 뭐 놀 거 없는지 한번 돌아볼까? 토끼는 나 친구가 없기로. 뭐야? 저추추성인데 여기 혼자 예쁜 꽃이 피어있네? 어쩌다 이런데 혼자 폈네. 진짜 촬영한 게 내 신세랑 똑같네. 에휴, 힘내. 혼자겠지만 우리 열심히 힘내보자. 나도 혼자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어. 화이팅! 뭐야? 우리 뒤쪽에 이런 게 있었나? 뭐지? 뜻인가? 마루야! 갑자기 할아버지! 설마 여기 들어갈 생각이야? 아니,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했죠. 안 돼, 여기 들어가면 안 돼, 여기 안 돼. 왜 안 되는데요? 늙었어. 애가 좀 많이 낡았어, 애가 좀. 낡았는데 왜 들어가면 안 돼요? 안 돼. 낡아가지고, 막 들어가면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. 위험한 일? 어떤 위험한 일이요?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모시모시하고, 아주 고통스럽고, 아주 긴급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.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. 아니야, 그런 일이 있어. 하여튼 이거 들어가면 안 돼. 나 이거 그 양로원 가가지고 나 갈게. 들어가면 안 돼. 뭐야 대체? 안에 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데? 하! 에? 뭐야? 아무것도 없잖아. 내가 안 할아버지는
뭐가 심하시다니까?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낡고 좁은 창고네? 이게 뭐야? 네? 이게 뭐야? 안에 뭐 이런 게 있대. 말도 안 돼.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으려나? 마침 심심한데 자야겠다. 야, 출발! 호호! 여기는? 창고 안에 이상한 데로 들어갔더니 우리 집? 아니 우리 집보다는 좀 더 러블리한 느낌인데? 여긴 대체 어디야?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이랑 지라이몬 연구소인가? 뭐야? 응? 바둑이다! 바둑이도 있고 우리 집 맞는 것 같은데? 뭐지 여기는? 응? 뭐야 여기는? 좋은 냄새가 난다. 뭐지? 이전에 우리 집이랑 똑같은데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. 어? 응? 엄마? 응. 예리야, 이제 왔어? 기다리고 있었잖아.